성범죄자는 일정 기간 동안 아동 청소년 관련 기관에 취업할 수 없도록 취업이 제한되고 있는데요. 그런데 저희 취재진이 확인한 결과 부산의 한 유치원이 성범죄 경력조회를 하지 않고 채용하고 이를 걸러야 할 경찰도 손을 놓고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. 김민욱 기자가 집중 취재했습니다. 부산 기장군의 한 유치원 통학 차량 기사 50대 A씨는 지난 2018년 9월 입사했습니다. 유치원 측은 직원을 채용할 때 성범죄 경력 여부를 신원 조회해야 하지만 하지 않았습니다. 성범죄 조회가 이루어졌습니까?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때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. 사실은 유치원에서 조금 놓치고 있었던 것 같아요. 알고 보니 A씨는 성범죄 집행유예 판결로 3년 동안 취업이 제한된 성범죄 경력자였습니다. 성범죄 경력 조회를 미루던 유치원 측은 차량기사 A씨가 입사한 지 1년여가 지난 뒤인 지난해 10월 경찰에 신원조회를 의뢰합니다. 하지만 경찰은 성범죄 경력자 신원조회를 제대로 하지 않고 취업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결론을 냅니다. 경찰은 담당자의 착오였다고 해명했습니다. 제 착오였죠. 판단은 형 확정 관련해서 3년, 5년 취업 제한 기간이라는 걸 따진 데서 거기서 판단적으로 미숙이 있었습니다. 유치원에서도 성범죄 경력자를 걸러내지 못하고 경찰까지 어이없는 실수를 하면서 성범죄 경력자 조회 제도에 구멍이 뚫린 겁니다. 차량기사 A씨는 교육청이 일제점검에 나선 지난해 11월에 적발된 뒤 해임됐습니다. 하지만 성범죄 경력자 차량기사는 해임되기까지 1년 2개월 동안 아무런 제지를 받지 않고 유치원 통학 차량기사로 일할 수 있었습니다. 물론 그 사람도 일을 해야 되는 건 맞지만 그래도 뭐 유치원이나 교육기관 이런 거에 그런 사람들이 있는 거는 지난해 전국적으로 아동 청소년 관련 기관 성범죄 취업자는 모두 108명. 이 가운데 부산은 유치원 차량기사, 학원 운영자 등 7명, 경남은 도서관 직원 등 5명이 적발됐습니다. 놀라운 것이 뭐냐면 그나마 우리가 범죄 경력 조회를 통해서 아이들이 있는 곳에서는 좀 아동 성폭력 가해자가 취업할 수 없게끔 제도를 만들어놨는데 이렇게 많은 곳에서 하고 있어서 이렇게 결과가 나왔다는 건 놀랍죠. 하지만 정부의 매년 한 차례 일제 점검으로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. 아동 관련 기관이 성범죄 조회를 의뢰하지 않고 채용하거나 경찰이 제대로 확인하지 않으면 소용없기 때문입니다. 부산교육청은 뒤늦게 매년 한 차례 하던 성범죄 경력자 점검을 수시로 하기로 하고 채용 뒤 조치 의무를 확인하겠다고 밝혔습니다. KNN 김민욱입니다.